2021년 11월 4일 오후 5시쯤 44살이었던 남성 이씨가 자신의 집에서 37살이었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죄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죽인 건데 그가 아내를 이렇게 죽인 이유는 일 끝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온 자신한테 아내가 잔소리해서 어느 아내가 이걸 잔소리 안 합니까? 사건의 그날 이 남편이 일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을 텐데 새벽부터 10시간 가까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술만 처마시고 있네. 그러니까 이때 아내분이 집에 들어오라고 연락도 계속하고 집에 남편이 완전 꽐라가 돼가지고 10시간 만인 새벽 4시쯤에 기어 들어왔을 때 이때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무슨 술을 그렇게 먹냐면서 몸 생각 좀 하라고 잔소리 한 거예요. 남편이 10시간 가까이 연락도 안 되고 술만 된탕 처먹고 들어왔는데 뭐라 안 할 와이프가 어딨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칼을 들이민 거예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아내분은 저항을 하다가 집 현관 쪽으로 도망가서 주위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남편놈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아내분은 그 자리에서 급소를 맞고 숨지셨습니다. 아니, 급소 심장을 그 자리에서 찌른 거예요. 칼로 사람의 몸을 뚫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남편, 이 아내분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런 자질구레한 걸로 바로 칼을 들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괜찮았을까?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이 남편 가정폭력 상습범이었습니다. 이런 폭력으로 3년 동안 경찰이 출동한 것만 6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정말 심한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내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망할 남편의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의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만 이런 아이에 대한 생각은 아내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듯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20년 12월 2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또 이 집에서 큰 싸움이 난 거예요. 또 이 망할 놈의 남편 이씨가 아내를 향해서 유리로 만들어진 화분을 갖다 던지고 무차별적인 주먹, 발길질, 폭행까지. 거기다 이때는요. 왜? 또 경찰에 신고하게?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내가 이놈의 핸드폰 다 갖다 부셔버릴 테니까. 망치로 아내 핸드폰을 다 갖다 부셔버리고 놀래서 하지 말라고 저지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망치 들고 아내를 막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이날 이렇게 싸운 이유도요 기가 막힙니다. 망치까지 들이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아내를 때린 이유가 난 지금 일하러 배 타고 통영 가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난임치료 받으러 같이 가자고 해서. 이게 이유예요. 아이고 나발이고 내 알바야? 왜 같이 가자고 난리야? 애 낳든지 말든지. 그래서 망치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다 한 거예요. 자기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망나니 같은 이 남편도 남편이라고 자기 곁을 안 떠나고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아내를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이유로 망치를 들이대면서 죽이네 마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요 12월 2일날 벌어졌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뒤인 12월 27일 또 때립니다. 왜? 한번 내 집 빈터 상하면 흉기 들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일하러 나가면 연락도 안 되고 술만 차 마시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아니 여보, 일만 나가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요. 그랬더니 27일 집에 들어와서,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아내 얼굴에 열상까지 입혔습니다. 화상. 와, 이렇게 되니 이 아내분 어떻게 같이 살아요? 2021년 1월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이죠, 3월까지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이 법원은요, 이 해당 고소에 대해서 2021년 9월 29일 이 남편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이 씨는요, 2019년도부터 계속 아내를 때려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것만 6번이 넘었어요. 그 폭행의 수위도 심했습니다. 망치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열상 입히고. 그런데 실형이 안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로 조금 있다가 풀려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는 이때 왜 이런 판결을 내렸던 걸까요? 우선 여러 가지 폭행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 이 씨가 아내한테 내가 다시 술을 안 마시겠다면서 금주 서약서를 전에 썼었던 거예요. 그 후에 실제로 술도 조금 덜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나름 노력했다 이거예요. 이걸 참작해준 겁니다. 지금 내가 술을 덜 마시겠다, 금주 서약서, 이거 쓰면 뭐합니까? 결론은 술 마시고 때린 거잖아요. 서약서 써놓고 안 지킨 거잖아요. 이게 왜 양형의 사유가 되냐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지켰으면 이런 일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금주 서약서 써놓고 일을 얼마 안 가 어겼고, 그래서 망치 들고 막 생쇼하고 괴롭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왜 참작해줘. 참나 이상합니다 진짜. 거기다가 이 아내분이 이때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양형에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던 겁니다. 아니, 집행유예로 끝났으면 아우 다행이다 하고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남편은 이때 집행유예 받고 38일 만에 2021년 11월 4일 흉기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38일 만에. 만약 처음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일반 참작 사유가 있고 주요 참작 사유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요 참작 사유 중에 하나가 처벌 불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용서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형량뿐만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 여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참작 사유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뭐 100%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말이 중요한 판단 사유로 작용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피해자가 정말 진심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서해주기 싫은데 보복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닌 재판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피해자가 용서합니다 하니까 그냥 용서해주는 게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죄의 유형 같은 걸 잘 따져서 아무리 이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죄를 물을 건 물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가정폭력, 가정범죄는 더더욱. 앞서 말씀드렸던 폭력사건 재판에서 남편은 자기가 금주 서약서도 썼고 술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죠. 하지만 그 후에 38일 만에 이 남편은 다시 그놈의 술을 먹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때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경찰이 사후 관리를 하긴 했었대요. 집행유예를 받고 경찰이 아내한테 몇 번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분 이제 안 때리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때 아내분이 남편이 요새 술도 덜 마시고 반성도 나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잔소리했더니 38일 만에 죽인 겁니다. 참 이런 사건은요 엄청 많습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혹은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경찰이 혹은 재판에서 벌이 순화돼가지고 그렇게 풀려난 가해자가 결론은 끝내 피해자를 죽이는. 얼마 전에 다뤘던 이 사건 또한 좀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다만 피해자가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라는 거. 이 외에는 비슷한 사건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처벌 원치 않아 한다고 처음에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 후에 남자친구가 더 끔찍한 짓을 한 거거든요.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사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진짜 우리나라 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더욱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튼 이 남편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8일 만에 끝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살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남편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사건 당시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습니다. 요새 잠을 자게 되면 그렇게 아내가 매일같이 꿈에 나옵니다. 마치 자기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평소에 너무 사랑했는데 순간 우욱해서 죽인 것 마냥 잠을 통 못 잔 상태에서 벌인 범죄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런 남편 이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늦게 귀가하고 집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라며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거라고. 여러분, 이게 우발적인가요? 이미 여러 차례 망치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었던 남편이에요. 열상까지 입히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던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발적이라고 양형해서 15년. 그것도 아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잔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대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늦게 술 처먹고 들어오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이 잔소리 듣기 싫다며 남편은 흉기로 아내의 심장을 관통시켰습니다. 앞서 재판에서는 같은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주더니 이번에는 15년. 이거 재범인 거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끝내 죽인 겁니다. 재범인데 15년. 이게 맞는 걸까요? 같은 범죄인데? 같은 가정폭력인데? 지금도 어딘가에선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도 못하고 끔찍한 삶을 살고 계실 피해자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곁에 계시거나 그게 본인이라면 136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피해자 보호센터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긴급 지원, 긴급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혹여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꼭 1366번 전달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망나니 같은 남편도 남편이라고, 아내는 남편의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15년 나후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